자, 요거 40-1은 영상으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거 오늘 찾아가지고 다 해야 돼. 40-1은. 자, 여기 폈나? 펜 잡고. 자, 가보자. 여자가 I'm happy. 와, 좋다. 이래. 나도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썼어? So am I. 나도 하면은 우리는 도를 붙인대. 영에서는 이렇게 so로 시작하면 되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I am이 아니라 am I 이렇게 쓰는 거야. So am I 이렇게 써. 그럼 나도 이런 뜻이야. 자, 밑에 걸 한번 봐볼게. 자, I'm working. 나 일해. 그래서 나도 뭐라고 쓸까? So 여기도 비동사니까 비동사 써서 뭐라고 쓸까? So am I 이렇게 쓴다. 그럼 나도 이런 말이야. 제가 보자. I was late. 그래서 was 비동사 썼어. 늦었다 그랬는데, 나도 뭐라고 쓸까? So am I. 자, 그렇지. So am I. 이렇게. 안 보내는 분명히 so am I고, 보내는 so was라고 읽을 거야. So 자, so am I인데, 이게 뭐야? was면은 현재야, 과거야? 지금 늦었으면 I am인데, 과거니까 was를 썼잖아. 그래서 자기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So was I. 이러면 돼. 나도 늦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A가 나도 늦었는데 쌤도 늦었었어. 이러면은 뭐라고 쓰면 돼? So was I가 아니라 So was Sam 이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더 보면 뭐 이렇게 많아 이거. 자, I work in a bank. 나 은행에서 일해. 이랬어. 나도 그럼 어떻게 쓸까? 보고 하지 말고. 그렇지. So am I가 돼야 되지, 그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바뀌어졌어? 위에 거랑 뭐가 달라? 비동사가 아니라 이거 무슨 동사라고 그래? 일반 동사야. 그지? 먹다, 자다, 일하다 이런 거 일반 동사. 그럴 때는 항상 뭐 쓰라고 그랬어? Do, does, did를 쓰잖아. 현재니까 뭐라고 쓰면 돼? So do I. 만약에 여기가 she나 he 3인칭이 뭐라고 쓸까? 그도 그래 하면은. So does를 쓰는 거야. So does he 이렇게 쓰는 거야. So does he, so do I. 자, 동사가 뭔지 잘 봐. 자, 이번에는 무슨 동사야? We went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갔다는데 무슨 동사야? 가다, 뭐다, 뭐 하다 말이야. 일반 동사지? 현재야, 과거야? 가다가 go라는 게 현재잖아. went는 뭐야? 과거지. 그러면은 과거야. 그러면은 뭘 쓰면 돼? do, does, did 중에 did를 쓰면 돼. 과거는 did를 쓰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 I 왜 여기 학원 so did I 이러겠지. so did 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하면 뭐라고 쓸까? 그녀도. So 그렇지. So did she.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에 I'd like to go to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가고 싶다네. 요거는 I would 할때이 would는 이 I'd 할 때는 would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어 하면 뭐라 그럴까? So 조동사라고 그래. 이거 would, can 이런 거는. 그럼 그대로 쓰면 돼. So would I, so can I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would 썼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So would I. 자, 우리 지금 뭐 배웠어? 나도 그래, 우리도 그래, 그녀도 그래 이런 표현을 배우는 거야. 그지? 자, 요거 이해 되나 안 되나? 자, 좋아. 어느 정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자, 1번 미션. 저기 있는 것들 비동사만 외워서 말해보세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동사만 외워서 말해보세요. 3번은 조동사만 외워서 말해보세요. 자, 비동사는 몇개 있었어? 하나, 두 개. 이거 일반 동사, 이거는 조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이번에는 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네. 자, 뭐가 있어, 다? 부정문, 나. 그렇지, not이 들어가 있지. not이나 never나 같은 말이야?
요 말이 들어있으면은 어 나도 그래 이런 말에는 so가 아니라 뭘 쓰게? neither를 쓰는 거야. neither를 쓰는 거야. 뭐도 그래 하면.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봐볼게. I haven't been to China. have been to는 갔다 온 적 있다. 난 China? 중국에 갔다 온 적 없다. 나도 그래. 어떻게 쓸까? Neither have I. 이렇게 have PP 했을 때에는 이 have를 가지고 이용해서 쓰면 돼. 그럼 neither have I 이러면 나도 가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앞에 말하고 같아야 되니까. 얘도 가본 적 없으니까 나도 가본 적. 그 다음에 Kate can't cook. 요리를 할 수 없다. 어? 나도 그래. 뭐라고 할까? Neither can I. 그렇지. 우리도 그래. Neither can we. 탐도 그래. Neither can I. 어, 대답 잘했어. 눈 팔 내려. 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 won't be here tomorrow.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야. 뭐 하지 않을 거다지. 어, 난 내일 여기에 있지 않을 거야. 어, 나도 그래. Want는 일단 will not의 줄임말이니까 요 will 있을 땐 will 가지고 해야 돼. 나도 그래. Neither will I. 우리도 그래. Neither will we. 오, 그렇지. 그들도 그래. Neither will they. Neither will they. 그렇지? 어. 자, 이것도 보자. I never go to movies. 나 영화 보러 안 간다. 나도 그래. Neither. 자, 이게 무슨 동사야? 무슨 동사야? 고우니까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를 쓰면 돼. 나도 그래? Neither do I. 그녀도. Neither do she. 어, 잘했는데? 3인칭이잖아. 그렇지. Neither does she. He. Neither does he. We. Neither do we. 복수는 do를 써. 그래서 neither do we 이렇게 나와. 자, 그지?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손 들었어요. 너 왜 들었어? 이해 안 돼? 나 한 손 맞아 들어. 아, 이해 안 돼. 자 4번. 자 여기서 요 말들 중에서 일반 동사만 외워서 말해보세요. 여기서 외워서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그 리딩 체크 할 때처럼 안 보고서 하나씩 외워서 녹음을 보내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동사를 다 말해보세요. 이거 다 조동사다? 이 조동사가 세 개나 있어. 비동사. 자, 비동사는 나오진 않았네, 여기는. 네. 그지? 잘린 거 있나? 없어요. 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봐서, 문제에서 할 줄 알아야 돼. 자, 실력으로 자, 봐볼게. I'm thirsty. 목마르다. 이제 하기 전에 일단 이게 무슨 동사인지 봐보자. 이건 무슨 동사야? 비동사지. MR is니까. 비동사니까 비동사 쓰면 돼. 여기는? 요거 have pp잖아. have pp니까 have를 쓰면 돼. 요거는? 필요하다. 일반 동사. 그러니까 do, does, did 쓰면 돼. 요거는 I는 I will의 줄임말이거든. 이건 조동사. 요거 쓰면 돼. 요거는 비동사지? 자, 그럼 해보자. 자, 하나씩 맡아서 해보자. 저 몇 번 해볼게요 하고. 이거 아무렇게 안 돼요. 힘들었어요. 자, 몇 번? 누나 힘들었어요. 몇 번? 자기가 골라서 하나씩 해결해 보자고. 6번 so did I. 자, 6번 한번 보자. So did I. 맞을까? 비동사잖아. 비동사면 어떻게 써야 돼? 비동사, 비동사로 써야지 그대로. 그럼 뭐야? So wasn't I. So was I. 이거 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 긍정에는 so, 부정에는 neither인데 다 긍정이네. So를 써서 so was I 이렇게 되겠지. 자, 하나 해결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해봐. 무슨 동사인지 말하고. 1번 비동사. 2번. 비동사. 비동사야? MR is 비동사네. 그럼 뭘 쓸까? I 앞에 so부터 써야지. So I 어떻게 돼? I 비동사잖아. So am I. 그지? 비동사니까 so am I. 나도 그래 이렇게지. 또 4번. 어. 일반 동사네? 그러면 so do, 그지? So do I 이렇게 되겠지. 어, 이거 will 조동사네? will 쓰면 되니까 뭐야? So can I? So will I? So will I? 나도 그럴 거야. 요거는 have PP는 have 쓰면 되겠지? So have I. 자, 알듯 말듯 하지만 연습을 해서 해보라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6번. 자, 요거 안 보고 외워서 말해보세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가볼게. 자, 이번엔 공통점들이 다 뭐가 붙었어? Can, I, not 붙었으니까 다 뭘로 출발해? Neither로 출발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7번은? 자, 무슨 동사야? Can't, 조동사. 이거는? Do, does 이렇게 썼으니까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 과거. Have PP네? 그럼 have, I haven't eaten, 안 먹었단 말이야. 이거는? I am 비동사네. I don't know 일반 동사네. 그지? 자, 비동사부터 얘기를 해보자. 아, 요거. I'm not going. 안 갈 거야. 나도. Neither am I. Neither am I. 자, 이제 좀 하는 애들 한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해봐. 그 다음에 일반 동사 해볼게. 요거, 요거. 나도 몰라. Neither do I. 그지? 일반 동사니까 do를 써서. 요거는 과거네. Neither did 쓰겠지? Neither did I. 그렇지. 자, 다음에는 이제 조동사. Neither can I. 오, 이제 잘한다. 그지? 이거는 Neither have I. 그렇지. 자, haven't 쓰고 싶지만은 neither 쓰면은 거기에 여기 봐. Neither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요 이게 not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not을 쓸 필요가 없어. 자, 요거 외워서 말하세요. 자,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그만! Stop! 이제 마지막인데 그래, 한 요 정도. 요거 3번까지 올라갈까? 요건 내가 3번으로 올릴 거거든? 왜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40-1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미션은 이 6번하고 7번하고 안 보고 말할 수 있기. 그리고 쌤 앞에 와가지고 저거를 안 보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뭘 보고? 새 책 보고. 새 책은 똑같은데 비고. 자기 책에다 연습해서. 오케이? 난 도저히 그거 자신 없다. 안 되겠다. 손 들어봐. 어, 이런 사람 그냥 녹음을 30번 보내면 돼. 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 녹음 30번 보내서 나는 도저히 머리가 안 따르니까 내 몸을 혹사시키겠다와 아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시험을 한번 통과하라. 오케이. 여기까지.